아이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, 짠. 이게 뭔가요? 어니블 클립 튜너인데요. 크래들 튠이라고 나온 제품입니다. 지금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, 얘 보시면요. 지금 분리를 해볼게요. 네. 이런 식으로 클립 온 튜너와 그리고 크래들이 한 번에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. 얘는 탈부착이 가능하고요. 지금 제가 이 뒤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미닫이식으로 딱 맞물려가지고 부착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손쉽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얘 따로 그냥 기타 클립 튜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, 이제 크래들 형식으로 이제 부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 클립 튜너만 보자면 우선은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어가 딱 눈에 들어오죠. 오른쪽에 온 버튼이 있습니다. 파워 온을 쭉 하시면은 진짜 시인성 좋게 LED로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. 바이올린이나 기타, 베이스, 뭐 각종 현악기 다 튜닝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크래들에 부착해서 제가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 하고 이 상태에서 크래들도 목의 높이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 가능하고요. 얘도 접이식으로 이동에도 용이하게 되어 있네요. 얘를요, 딱 클립 튜너를 벌려주시고 여기에 기타 헤드를 딱 부착해 주세요. 그러면은 세팅이나 아니면 튜닝이나 줄 이렇게 바꾸 체인지 할 때도 줄을 체인지 한 다음에 손쉽게 그냥 바로 튜닝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. 튜닝을 따로 못 꽂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로 튜닝기 맞물릴 필요 없이 이 세팅, 이 작업 현장 이 자체에서 튜닝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크래들 형식이 그게 진짜 편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은 워낙 클립 튜너들이 반응 속도라든지 플러스 이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0.1cm? 뭐 많아봐야 0.2 뭐 이 정도의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. 그래서 반응 속도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클립 튜너와 그리고 어떤 사용 방법의 클립 튜너를 쓰느냐가 요즘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가격대는 47,000원이고요. 크래들을 이용해서 튜닝과 그리고 기타 세팅을 한 번에 여러분 괜찮으신가요?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데 가고 싶으면 가지세요!